이 개천절 연합성회다 아주 거창하게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개천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National Foundation Day, 나라의 기초가 세워진 날이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대국의 시작이 1974년이라고도 볼 수 있고 1977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74년은 목사님이 워치만 니의 생명의 길을 발견한 그때가 8월달, 그때가 대구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1977년 1월달 우리가 황제 양화점에서 그 집회를 시작할 때가 최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정말 45년, 47년이 이렇게 지나고, 그때 학생들이, 예를 들면 우리 홍원선 형제 같은 경우에, 금년이 70살이에요, 70살. 믿어집니까? 저는 안 믿어져요. 그때 대학 1, 2학년 학생들이 벌써 70이 됐다. 정말 믿기 힘듭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 모아놓으면 그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은 그 기록한 책을 세상에 다 두기에 감당치 못할 것이다. 꼭 양이 그렇단 말이 아니고 그게 정말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45년, 47년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얼마 안 돼도, 교회 온지 얼마 안 돼도 정말 많이 들으셨겠는데, 그런데 그거의 핵심은 무엇인가? 너무 많은 초점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집회 말씀을 첫 번째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또 우리 쟁쟁하신 사도들이 많고 그런데 또 목사님이 계시고 부담스러운데, 의외로 제가 거꾸로 계시가 왔어요. 거창한 얘기하지 말고 제일 쉽고 제일 간편한 얘기를 해라. 이 대구교회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이라 종교인들도 못 알아듣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차원적인 것도 시작은 작은 C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방에 그 글을 올려놨는데 여기 앞에 나오면 사람이 자꾸 떨리게 되고 또 빼먹어요. 그래서 안 빼먹으려고 사랑방에 글을 다 올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뭡니까? 다 커지려고 하고, 무의식 중에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무의식 중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내피림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다 남아있단 말이죠. 저도 이 세상에 없는 대구교회에 와서도 처음부터 와 있었는데도 그 핵심이 사실은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매기도 하고, 또 우리 마누라가 막 지 받고 왜 좋으느냐 이런 세월을 10년 이상 보냈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했다. 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아담의 본성이 내게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현대어로 바꿔야 돼요. 현대어로. 현대어로 바꾸면은 더 작아질 수 없는 자가 됐다.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대구교회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려면은 내가 제일 작은 자가 되면 아주 쉬워요. 세상은 작은 자가 되면 괴로워요. 큰 자가 돼야지. 힘을 과시해야지. 근데 대구교회에 와서 큰 자가 되고 힘을 과시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라면 제일 작다는 말인데, 아, 내가 거꾸로 커지려고 하니까 충돌하게 되고 그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졸게 되고 또 딴점 피우게 되고, 제가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그거는 다 시간 낭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 그런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돼요. 퇴비가 완전히 발효하려면은 오랜 시간을 이 퇴비 쌓아놓은 데서 썩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구교회는 빨리 안 돼요. 다 썩어야 되고 자기 힘이 없어져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작아져서 퇴비처럼 작아지고 또 퇴비보다 더 작은 게 분변토라네요. 우리 희수 형제가 잘 쓰는, 퇴비는 직접 식물이 못 먹은대요. 벌레들이 다 먹어서 그 분비물을 식물이 직접 먹을 수 있다는 거라. 그게 진짜 이제 영양식이라. 그러니까 정말 대구교회는 세상과 정반대구나. 세상은 전부 네피림이 되려고 하고 틈만 나면은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고 누가 뒤에 따라오면 발로 뒷발로 차버리고, 그게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렇죠. 대구교회는 반대입니다. 내가 저 형제보다 작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도인 바울도 내가 가장 교회에서 작은 자다, 작은 자다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울과 거꾸로 가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와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집 들어갔어요. 혹시 내가 첫 번째 타자로 나가는데 이게 엉뚱한 말 하면 안 되지 싶지. 이번 집회 초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첫째, 신약 경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새 피조물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빠지지 않는 사역이다. 그렇게 또 강조를 마지막 하시던데, 우리가 간증할 때 하다 보면 객관적인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빼놓고 간증하면 그 간증은 헛방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 자기를 빼놓을 수가 있어요. 다 대구교회 말씀이 너무 좋고 고차원적이니까 내 실패하고 내 박살난 얘기는 되도록이면 창피하니까 하기 싫어. 그런데 작아지려면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옷을 벗으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잘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볼까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여기 여러분 들어왔다가 나가실 때 아, 내가 새로워졌구나 그렇게 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자가 되라고 하니까 무조건 또 작은 자가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그게 섬세한 자가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음식은 어때야 됩니까?
음식은 작아야 될 뿐만 아니고 입에 쏙쏙 들어올 만큼 덩어리가 작아야 될 뿐만 아니고 그 속에 효소가 들어있어서 잘 이렇게 분해, 흡수, 살과 피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될 뿐만 아니고 그게 내 체질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주관적인 간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아, 이번에 목사님이 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고백. 그러니까 대구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아까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간증이 끝없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간증이 안 흐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막이 돼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의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자기 간증이 끝없이 흐르는 사람은 정말 땅으로 말하면 옥토고 촉촉한 사람이고 자기 간증이 말라버린 사람은 그 사막이라 사람인데도 사막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을 열어서 간증하는 것,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제가 목사님 말씀 설교를 1976년 3월 달에 그 들은 날이 첫날인데 제가 그날을 아직도 못 잊어요. 주님과 처음 딱 맞닥뜨린 날 여러분 다 못 잊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생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생일이 76년 3월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뒤로 뻥 넘어진 게 뭐냐면 이 재생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생산, reproduction. production은 생산한단 말이고 reproduction은 다시 또 생산하고 또 다시 생산하고 계속 재생산을 되풀이한다. 우리가 예수의 씨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서 또 예수가 생산이 돼요. 그러면 또 이게 다음 세대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또 재생산의 과정이 일어나요. 여기 원고에도 나오지만 이 모든 나무들은 1년 내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과 영양소를 땅에서 뽑아 올려서 나무 끝에 보내고 그 열매를 익도록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씨를 완전히 그 작은 씨 속에 나무 전체를 농축, 축소해서 그 씨 속에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뭐 입도 없지만 엄청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전인자를 흐트림 없이 그 씨 속에 정확하게 넣어서 봄이 되면은 겨울이 되면 그 얼음을 이기고 봄이 되면 정확히 싹을 키니까 그 나무 보고 멍청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더 멍청할 수 있어요. 만약 그걸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후손에게 진한 걸 자꾸 먹여야 됩니다. 자기만 먹을 생각, 대구교회는 전부 자기만 먹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후손에게 먹여야 된다. 그 재생산. 이 오늘 제 메시지의 핵심도 재생산이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재생산하시려고. 새끼를 자꾸 낳고 또 후손을 낳고 후손을 키우고 또 번식을 계속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지 내만 먹고 그냥 구원받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재생산, 그 설교를 제가 목사님한테 처음 듣는 설교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뒤로 꽁 넘어졌어요. 뭐 육신적으로는 안 넘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존재가 팍 넘어지고 막 무릎을 팍 꿇고 제 인생이 막 폭탄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축복의 폭탄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막 형언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중심에는 이 재생산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하나님은 생명은 하나님이지 교리의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도 지식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런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꼭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간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은 뭡니까? 자꾸 태어나고 낳고 자라고 익어가고 또 씨를 번식하고 확장하고, 이게 생명이니까. 이야, 내가 그때까지 설교를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을 건데, 선교사들의 설교도 수없이 듣고, CC에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막 신학자들의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도 이런 설교는 처음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뒤로 꽁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지는데 왜 그렇게 행복한지 말할 수 없었어요. 옛 하늘은 막 물러가고 새 하늘이 오고, 옛 땅은 물러가고 막 두루마리처럼 쫙 물러가고 새로 쫙 펼쳐지는 게,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날 매일 매번 생일 축하를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한테 케이크를 좀 사오라 합니다. 그날은 여러분도 꼭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인생에 새로 태어난 날, 내 하늘과 내 땅이 바뀐 날, 내 모든 세상이 떠나간 날.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의 핵심은 신약 경륜이랍니다. 꼭 하나님 하신 일이 실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구약은 실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성공은 아직 안 됐어요.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래서 뒤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후회했잖아요. 한탄하셨다.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말은 이게 자기가 실수했다는 말인데 그것도 오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족치 못했다는 것이, 만족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오니까 만족하시게 됐어요. 하늘과 땅이 축제를 벌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신약 경륜의 발만 디뎌도 정말 출세한 겁니다. 출세한 겁니다. 세상에 10억의 기독교 있는데도 신약 경륜을 물으면 몰라요. 다 나를 빼놓고 얘기한다든지,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성경을 보라 한다든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륜이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만 성육신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성육신해야 된다. 그거는 기독교인들은 이게 너무 막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쉽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지. 낮아진다는데 뭐가 힘들어요? 공부를 막 죽으라고 해서 1등 하는 게 힘들지. 꼴등해도 좋다는데 그건 뭐가 힘듭니까? 그게 귀를 거꾸로 잘못 들어서 그렇지. 우리 염경사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네요. 근데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대요. 꼭 2등을 했다니, 2등. 그러니까 1등에 대해서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1등에 올라가려고 죽으라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1등 걔는 막 타고났는가 봐요. 그러니 도저히 못 이기더래요. 그러니까 그건 올라가려고는 힘들지. 내가 막 중간만 해도 막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이랬으면 그때 고생 안 했을 건데, 대국교회에 못 와가지고 그때 그렇게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많은 실험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신학 경륜으로 넘어온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게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아니, 내 아버지하고 하나 되고 내 창조주와 하나 되고 내 본향과 하나 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제일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징검다리가 있어야 되고 중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3절
20절까지는 그 시시 복음 전파의 그 요절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걸 외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매일 외웠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데 이게 그렇게 힘들더라니까. 저는 전도하는 게 내 직업인데도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또 막 야망을 커가지고 서울대학에 가서 막 전도를 했어요. 서울대학생들 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머리가 얼마나 천재들인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몇 번 안 들었는데 전도가 그렇게 쉬워. 내 간증만 하면 되지. 내 사람이 일생을 그냥 쫙 펼치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쉬운 게 간증이고 또 어떤 형제자매는 간증이 또 제일 어렵긴 어려워요. 남 앞에 나 서야 되지, 마이크 잡아야 되지. 아까도 어떤 자매가 오늘 간증 못하는데 좀 이해해줘. 나도 이해한다. 간증하는 게 제일 쉬우면서도 또 제일 어려워. 그게 옷 벗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진짜 간증하는 거는 옷 벗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창피한 것도 내놔야 되고 부끄러운 것도 내놔야 되고. 정말 저는 여기 8번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임봉한 책을 여실 수 있으리라. 나의 눈물과 지샘은 과거의 종교생활에서 절대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구로 보내주셨다. 나의 모든 한과 모든 주름과 고통과 눈물을 씻어준 주님. 주님 대구 교회는 내게 절대적인 해답이고 치료였다. 제가 왜 그렇게 통곡을 했겠습니까? 제가 내 인생의 제일 낮은 자리는 뭐냐면 군대에서 사고를 쳤는데 제가 그렇게 일이 안 풀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걸 또 우리 아버지가 또 꼼꼼하신 분이라서 이걸 자세하게 또 편지를 해가지고 우리 내가 헌병대에 제패가 있는데 우리 친구가 그냥 돈 몇 푼 주고 빼왔어요. 근데 그 현병대에 돈 주고 빼온 것까지 편지를 다 썼어요. 그런데 또 해필 보안대에서 그 많은 편지 중에서 정확히 쏙 뽑아낸 겁니다. 헌병대한테 뭐 돈을 주고 뽑아와. 그래가지고 보안대에서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출두하라. 그래 출두했는데 헌병대 그 사람 돈 먹은 사람도 제패 들어가고 니도 좀 제패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영창을 간 거 아닙니까? 이 교도소란 거 여기 갔다 오 우리 저 동창들도 계시는데 계시지만은 교도소라는 것은 생지옥입니다.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자유를 뺏고. 근데 군대 교도소는 더 심해요. 사람을 발로 차고 구두발로 지기고 사람을 완전히 짐승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짐승같이 되죠. 제가 그래서 제대할 때 거의 정신병자가 돼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인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정신병자가 돼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 고향에 있는 산기도원에 저를 보내가지고 아주 뜨거운 오순절파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나를 금식기도를 일주일 동안 시켰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을 계속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는 게 되게 참 좋아요. 카타르시스가 돼서. 그리고 성령 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성령 불을 받았는데
그렇게 막 통곡하고 막 부르짖고 울고 나고 나니까 성령불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눈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막 눈에 떼글떼글 굴러야 돼요. 너무 뜨거우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저는 장로님 아들이지만 항상 교회 가면 제일 뒤에 잘 생각부터 하고 딱 그냥 들어가면서 졸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불을 받고 나니까 제일 앞자리에 와 있더라니까. 요 공기열행자가 제일 앞자리에 있다고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런 청년으로 극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강의실이 200명 300명 된 데 가서 막 소리를 외치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수님 좀 기다리세요 하고 제가 조금만 하고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래. 아, 제가 원래 저는 아버지에게서 눌려서 자랐기 때문에 B형은 B형인데 납작볼이 B형이에요. B형도 둥근 볼이 B형은 괜찮은데 납작볼이 B형이라서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 나는 없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도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가서 빨리 사표 내고 대학생 선생님 CC로 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선배님 우리 좀 너무 막 가난뱅이가 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전화가 와요. 여보게, 자네는 머리에 불도장 받은 사람이니까 그 무역회사나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세상 그 회사에서 일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루는 김중호 목사님 빨리 오라고 하니까 빨리 오라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나를 오라고 하는데 내가 큰 하나님의 종에 거기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딱 갔더니 빨리 사표를 내고 와달라고. 내가 돈 좀 벌어먹고 이제 좀 얻고 벌려고 하는데 아이 빨리 사표 내고 오라고. 우리 통역이 있었는데 사표를 내버려가지고 지금 통역 자리가 비어있고 우리가 본부에 매달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쌓여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C로 들어간 것이 목사님을 만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불성령 받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내가 불성령 안 받았으면 이열래 목사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CC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저 염경순 여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성령 받은 것도 오순절 이것도 참 내한테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통곡을 해제끼고 그 얼마나 소리를 질렀든지 하나님이 나는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대구로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잠 좀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통곡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그렇게 하여간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그 통곡이 나왔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깨워가지고 저를 대구로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고 목사님하고 같이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것은 구약에만 그러신 거 지금도 그렇습니다. 통곡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저는 막 그게 꽉 찍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래서 제가 정말 치료를 받은 것이죠. 이거 몇 분까지 환수 형제? 하여간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교회는 제가 우리 홍원선 형제가 70살이 됐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때 대학교 2학년생들이 70살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양문회는 1988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34년의 역사가 흘렀다. 이야, 지금 양문회도 40대, 50대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기초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때묻지 않는 청소년들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항상 우리 교회의 기초는 때묻지 않는 청소년들이 시작한 정말 무공해 같은 그 순수한 젊은이들로 우리 교회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깃발을 들고 나서야 돼요. 뭐 우리도 물론 깃발을 들고 나서야 되겠지만 정말 젊은이들에게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 나라가 고령화되어 버린다, 노령화되어 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많이 키우고 밀어주는 것이,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양문의 그 교사들, 고등학교 교사들,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돼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너무 지혜로운 거고, 만약 그 투자를 소홀히 한다, 이거는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나라기 때문에 나라의 장래는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민족 자존심, 전쟁 수치, 위장, 식민지 수탈, 사탄의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를 한 몇 번 갔는데 그 박물관에 가보면 깜짝 놀래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잖아요.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있는 정말 좋은 나라로 생각했는데 그 박물관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삼아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유명한 문화유산을 다 훔쳐왔어요. 심지어 피라밋은 그 큰 돌덩어리를 다 잘라가지고 다시 박물관에 와서 조립해놨어요.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박물관들이 그 도적놈 소굴이라.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을 죽이고 수탈한다는 것이 그 유럽에 가면 역력히 그림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기가 막힙니까? 그림, 예술 얼마나 기가 막힌데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수탈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반대잖아요. 예수는 남은 나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피를 흘려서 남을 구원했다. 공산주의는 남의 피를 흘려서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했다. 유럽의 유수한 나라들은 식민지를 수탈하고 자기 나라를 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후손한테 유산을 줬으니까 그것은 사실은 수치의 유산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광의 유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이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니까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죠. 일찍이 물려주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담은 자기 중심적이고 분열적이고 우리는 개인에서 나라로 나가야 되고 개인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연합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군인으로 생각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니까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커지라고, 높이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유혹은 커지라고 하는 것이고, 목소리도 크게. 저도 우리 집에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우리 마누라가 막 뭐라 하는데, 나도 또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나도 당신 목소리 좀 줄여. 근데 막 점점 커져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는지. 그러니까 커지는 것은 사탄의 원리다. 그러니까 작아져야 되죠. 작아지는 게 사실은 행복한데, 간편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지혜고 또 예수에 가는 길인데 다 커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유산을 받도록 우리가 잘 길을 닦아줘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정말 다짐을 해야 되겠죠. 연어는 모천이 오염돼버리면 연어가 돌아오는 회귀율이 푹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양군에 있는 그 모천 연어가 알 낳는 곳, 그걸 영어로는 해처리라고 하는데, 해처리란 말은 알을 까고 새끼가 팍 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밴쿠버에 갔더니 막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연어들이 7년, 4년, 3년을 거쳐서 자기 모천에 막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으면은 몸이 막 다 망가지고 끓기고 찢어지고 막 입은 막 찢어지고 이래도 그 모천에 돌아온 막 기쁨을 막 뛰어요. 막 얼마나 뛰는지. 그 뛰다가 밖으로 튀쳐나갈까봐 벽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다 그물을 쳐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저거 대구교회 축제네, 야 우리가 영원한 모천에 돌아왔네, 우리가 연어네, 우리가 폭포를 뛰어넘었네, 우리가 많은 장애물을 뚫고 천적을 뚫고 왔네. 여러분이 대국에 못 들어오도록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했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도 많은 방해를 받았는데 마침내 모천에 도착했습니다. 폭포를 뛰어넘고 천적을 피해서 이 영원한 모천에 돌아온 것이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이 영원한 모천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오염을 방지시켜야 되겠죠.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걸 잘 못해가지고 적그리스도들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려버렸어요. 세상에 어떤 성분들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계급주의예요. 그것도 높아지려는 거죠. 결국 계급주의라는 것도. 그러니까 세상에 쓰는 계급주의, 계급 이런 걸 자꾸 사람들에게 이게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인 거죠. 이게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천으로 지정해 주신 것, 주님이 자기의 유전인 자를 순수하게 보존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그 유전인 자가 또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자신이 아이 퇴비가 됐다니까, 밑거름이 됐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삶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듬뿍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인데 너무 부담스럽다. 마음에는 부담스러운데, 아니 알고 보니까 부담스러울 일이 없어. 아, 작아진다는데 내려간다는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또 설교를 잘하려고 또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부담스럽지. 내가 작아지고 내려가는 길은 너무 쉽고 즐겁고 만족한 길이구나. 주님도 내려오셨는데 내가 뭐라고 안 내려가. 하나님도 자기를
입자를 작게 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작아지시고 내려오셨는데 내가 뭐 커지려고 하는, 거꾸로 가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작아지시기로 했던 것이 사실은 이 세피조물이고 신약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는데 누가 안 작아지겠어요? 알기만 하면, 몰라서 거꾸로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비밀 같은데 가장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하산해도 됩니다. 아담은 정말 작아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뭐 무슨 형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만 자존심 빼놓으면 시체라 하던데.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힘드는가 봐요. 근데 교회에서는 숨모임을 하는 게 이게 되게 좋아요. 같이 모여버리면 그렇게 안 되는데 숨모임에서 꼭 이렇게 까발려 주는 사람 있지, 옆구리 찌르는 사람 있지, 막 옷 안 벗으려면 막 찢어내는 사람 있지. 그러니까 커질 수가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이 숨모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부부생활도 그래서 좋은 거라. 우리 마누라가 나를 박살 안 내면 누가 박살 내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 여러분 이 복음 너무 쉽죠? 작아지는 복음, 또 남에게 먹히는 복음, 그리고 씨를 심어서 기다리는 복음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습니까?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자매가 자기 부모는 일찍 돌아가셔서 누군지도 모르고 대구에 오니까 너무 다 한 가족 같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아버지가 좀 대주세요, 내 어머니가 좀 대주세요, 내 언니가 좀 대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라. 얼마나 막 그게 되게 아름다운 충격으로 이렇게 밀려오는지. 자존심도 없어 이 자매는. 그런데 뭐 정말 그 자매가 너무 향기롭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를 그 다음부터는 다시 보게 됐어요. 이야, 저렇게 향기가 나는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커지려고 하고 벽을 쌓고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거구나. 대구교회의 수치스러운 것과 세상의 수치스러운 게 틀리구나. 아, 이렇게 알게. 나 그 자매한테 언제 밥을 한번 사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 또 초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우리에게 더 큰 디딤돌이 되고. 그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우리 인생에 참 디딤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올 동안에 너무 디딤돌 같은, 그렇게 자기 등을 받고 막 이렇게 강을 건너가도 막 꼼짝 안 하고 이렇게 빨리 편안하게 건너가라 이렇게 해주는, 막 너무 밀어주는 사람은 내게 더 다 디딤돌입니다. 근데 반대는 뭡니까? 걸림돌. 내가 잘 갈라 하면 그냥 탁 발목을 걸어버려요. 근데 대구교회에서는 걸림돌도 좋은 거예요. 자꾸 넘어져 봐야지 더 작아지는 게 빨리 작아지지. 또 엊그제 어떤 자매가, 원자자매가 죽고 은철이가 고아가 다시 됐으니까, 원래부터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철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 아, 그런데 막 너무 막 감동이 밀려왔어요. 자기가 엄마가 되고 고아의 엄마가 되고 주고 싶다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사실은 고아인 거예요. 고아. 그러니까 고아하고 고아의 마음을 아는 거지. 저는 분명히 부모가 고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이상하게 고아병이 있어요. 참 부모를 만나고 싶다. 더 진한 사랑을 만나고 싶다. 더 순수하고 더 본질적인 본향을 찾고 싶다. 이게 다 본향 찾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이 뭐예요? 본향 찾는 백성.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찾고 있는데 예수를 못 알아봤으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본향을 탁 만났습니까? 우리 대구교회 자매 중에 한 사람은 저를 보면 오빠는 나의 본향이야, 이렇게
볼 때마다 인사를 해요. 근데 막 너무 행복해져 내가. 야, 나를 본향으로 알아주는 거라. 나도 자매가 본향이다. 고향 사람은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는데 대구교회 사람들은 다 까마귀라 다 반가워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통곡했던 것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통곡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본향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사람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막 갈증이 나고 막 고독하고 통곡했던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통곡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통곡을 들으시고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고 내가 그 고압병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몇 프로 고쳐졌는데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우리는 더 진한 걸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본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상도를 만났을 때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서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네 탓만 할 수도 없다.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아,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 노르마하고 막 운동권이고 공산주의 가르치고 정말 위험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사람인데 네 아버지가 다이나마이트 아버지가 되어주다가 자기도 폭발을 해버려. 그러니까 상도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막 진수예요. 정수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돌 들고 온 사람들한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니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아까 그 말이나 상도에게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 말이나 아니 똑같은 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거 표현은 다른데 왜 그렇게 똑같이 들려집니까? 비단 상도에게만 그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 말씀 들었지요? 나도 상도야. 나도 목사님이 나한테도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은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목사님 모든 말씀을 약탄기에 넣고 다 졸이고 또 한 사발로 만들면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 본향이 되어줄게 내가 네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해답이 되어줄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이렇게 풀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줄여서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핵심을 잡아야만 내가 속이 뻥 뚫린다니까요. 저는 상도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속이 뻥 뚫렸어요. 이야, 저게 상도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한테도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생명수란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딱 만났을 때 우리 속에 갈증이 없어져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여섯 명 낳았는데 내 위로 누님이 하나 죽고 내가 그냥 또 내 밑으로도 있었는데 그냥 소파수 받아가지고 몇 명 그리고 내가 막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귀여우니까 그때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것도 없었고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은 그냥 삼베에다 싸가지고 시원한데 보관할 뿐이지. 그런데 꼭 시장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사가지고 저 뒷켠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 뒷켠에 몰래 오라고 해서 그것도 앞으로 주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해서 이 뒷손으로 받아 이래요. 그럼 뒤에 닦아보면 삼베로 싼 그게 맛있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뒷손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뒷손으로 주신다니까요. 사탄이 못 뺏어가도록. 그게 바로 이 낮은 자의 복음입니다. 너무 맛있고 소화가 잘 되고 이게 존재가 시원해지는 시원한 대로가 열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이 뒷손 복음 여러분도 그 뒷손으로 주는 그 사랑 아무도 빼들어가지 못하게 뒷손으로 내게 비밀스럽게 주는 그 사랑의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가 막힌 분이죠. 어떻게 작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야, 그거 세상에 들을 수 없어요. 그게. 나라는 부강해져, 강력해져야지 무슨 나라 망할 일이 있나.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안 망해. 그런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작은 입자로 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한성 형제는 간이 좋아가지고 잘 울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뭐 간이 그렇게는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잘 안 우시는데 초창기는 또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진토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진흙탕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진토에서 나를 건지시면 그 수없이 울으셨어요. 근데 뭐 운다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지도 않고 그냥 막 흐느끼다 말아요. 그런데 야, 우리 부모님 대구 오셨을 때 내가 정말 죽은 아들 대신 내가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도 막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우리 딸 영은이가 결혼했는데 영은이는 내 딸입니다. 아, 그러면서도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하게 느껴지는지. 평소 그렇게 못하시지만 항상 그렇게 사실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하게 울먹으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굴뚝 같으시죠. 그러니까 야, 폐가 하나 없어가지고 항상 헐떡이시면서도 몇 시간 동안 말씀하시라. 때로는 이슬비 같고 때로는 폭포수같이 말씀을 쏟아신 그 말씀. 근데 그것은 다 자기 유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준 유언이었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너에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야, 우리에게 그렇게 진한 사랑과 생명과 그 유언을 주시는 그분은 얼마나 사랑한 극대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피조물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허물이 안 벗겨지고 베기겠습니까? 눈에서 그 비늘이 안 벗겨지고 베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곳에 앉아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 하늘에서 내려온 수정같이 맑은 물을 마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또 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유산으로 줄 수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내려오지 못한 예수 왜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가 온 우주에서 유일한 무공의 장소예요. 사탄이 침투할 수 없는 유일한 절대 청정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이식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유전자를 이식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왜 그렇게 반복하시냐? 거기만 청정구역이니까.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게 없는데 거기는 절대 오염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 비밀 창고가 있는 것이고 비밀 금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의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벌써 74세라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남지 않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다 선물로 다 분배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천적과 그 많은 사탄의 방해를 뚫고 이렇게 최종적인 교회에 올 수 있게 됐는지,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작아질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향기롭고 맛있게 될 수 있고 거룩하고 영광될 수 있는 나라가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탄은 모든 괴계를 다 써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없게 만들고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복음을 완전히 소화할 수 없게 만들 건데 그래도 주님은 더 퇴비를 주시고 더 비료가 되시고 더 작아지셔서 우리가 소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도록 끝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있고 그렇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 쉬운 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